네, 아홉 국에 들어갈 다슬기를 손질하겠습니다. 다슬 꼭지를 따줘야 되겠네. 다슬기는 장날 다슬기 사서 냉동고에 저장해 놨다가 쓰면 됩니다. 꼭지를 다 따줘야 되겠죠? 네, 아까 다듬은 다슬기 소스를 해서 네, 아욱을 메인 메뉴인 아욱을 닦아주겠습니다. 아욱은 좀 많이 이렇게 닦아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박박 닦아야 된답니다. 호박잎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아욱 된장국을 끓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멸치 갈은 거 하고요. 생태, 채하고, 마늘, 대파, 고춧가루, 버섯, 그 다슬기, 그리고 양파, 감자, 그리고 호박, 그리고 이제 쌀뜨물 준비했습니다. 된장. 그리고 다 끓은 후에 이제 뚝배기에다 담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호박을 썰겠습니다. 약간 깍둑 썰기 식으로 썰겠습니다. 네, 호박을 썰어놨습니다. 다 담아 놓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약간 이것도 깍둑 썰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자 다 썰었습니다. 담아 놓겠습니다. 다음 양파 썰겠습니다. 네, 양파도 깍둑 썰기 식으로 다 썰었습니다. 담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쌀뜨물을 받아서 이제 올렸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끓어 올릴 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살짝 열이 가해질 무렵 저는 이제 그 멸치 가루하고 생태채를 넣었습니다. 약간 저어주고요. 이 쌀뜨물 양은 머그컵으로 2컵 정도 했습니다. 한 800cc 정도 되더군요. 좀 큰 편이라 뚝배기가, 예.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슬기를, 아까 뒤를 딴 다슬기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딱딱한 야채, 감자 넣어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호박을 넣겠습니다. 호박도 바로 있죠. 다음 이제 양파 넣어주겠습니다. 네, 다음엔 버섯 네,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대파 넣어주겠습니다. 대파. 다음 마늘 다음은 가장 중요한 된장을 넣겠습니다. 네, 된장 2스푼 정도 그리고 저는 고추장을 약간 넣었습니다. 이 고추장 특유의 그 전통적인 맛이 있어서 항상 고추장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넣습니다. 네, 그리고 한 소금 끓으면 이제 오늘 중요한 아욱을 넣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부보다 순두부를 넣습니다. 역시 연하고 맛있어서요. 저는 순두부를 넣습니다. 네.
불 끓을 때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끓고 있습니다. 그 아욱이 봄철에는 또 입맛을 돋구죠. 여기에 이제 저는 후추하고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소금이나 뭐 간장으로 간을 조금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잘 끓고 있습니다. 뚝배기다 옮겨 담겠습니다. 저 혼자 먹을 때야 뭐 냄비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점잖게 먹으려면 뚝배기도 옮겨야 되겠죠. 네, 이제 뚝배기를 옮겼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네. 아욱 된장국입니다. 다슬기 포함된.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밥하고 바로 먹여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